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힙합을 잘하고 랩을 잘하나 봤더니 이 DNA 있더만요. 라임 맞춤. 아재개그. 그 맹사상 선생이 이제 온양에서 조정으로 오던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. 이제 용인에서 묵게 되시는데 의정부 녹사시험을 보러 가는 한 선배를 만난 거죠. 네. 그러고 있는데 공당을 붙여서 얘기하는 아재개그. 공당? 아, 뒤에 공, 뭐뭐, 당 이렇게 라임을 맞추는 개그를 한 거예요. 못하면 서로 가는 공. 시험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간 당. 어 괜찮아. 아 이렇게 공당 당. 벼슬 구하러 간 당. 어. 무슨 벼슬인 공. 녹사 취재의 당. 아 무선비와. 아 그때는 네, 무선비와. 맹사성 우리 세상께서. 그러면은. 그럴 수 있어요. 내가 시켜주겠공. 말도 안 되는데. 시켜주겠공이 뭐야? 그냥 맹사성의 위기. 맹사성의 위기. 그러면 이제 그 선비가. 그러지 못할 거당. 지금 이건 창작이죠 지금 거는. 아니 그러지 못할 거당 이거 있어요. 이거 있어요. 웃는 거라고 이 다른 거.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녹사시험을 주관을 하는 맹사성 선생과 만난 거예요. 그 선비가 기절했겠네. 어떠한 공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난 이제 죽었지당. 그리고 합격. 오. 죽었지당 이러고. 죽었지당. 맹사선 만났어요. 아, 죽었다. 죽었다. 붙어가지고. 그 선비의 어떤 그 순간적인 재치, 위기 대처 능력. 아마 이런 걸 높이 사지 않으셨을까. 그게 나는 지금 네. 이 얘기를 들으면서 놀란 게 사실 요즘 면접에도 이어지거든요. 저도 이제 면접 많이 봐서 제가 쫄거나 막 그랬을 때는 확실히 관심을 안 두시더라고요. 이거 MBC가 그랬어요. 제가 두 번 떨어졌잖아요. 아빠 하면서 막 들어와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선배님의 후배가 된다면 내가 왜 당신 선배지? 아 그래요? 막 그래요. MBC가요? 아빠 이게 뭐라는 거야? 야, 시험을 하는 거 반응을 보려고. 반응을 보려고. 돌발상황이 있었어. 그때 이제 제가 두 번 떨어졌을 때는 막 거의 뭐 그런 거 있다고요? 그 울먹울먹 막 진짜요? 그 술의 고양이 눈처럼 막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시나 했는데 아 약간 이 에피소드 보니까 딱 그게 떠오르네.